지금 10년째 들어섰어요. 이 문수경제연구회가 10년째 들어서서 법화경 마치고 임재록 마치고 벌써 환경 한지가 벌써 8년째 접어드는데 이런 단체 참 이거 알고 보면 희유한 일이에요. 아주 희유한 일이라. 뭐 큰 절에서 무슨 무슨 성가대학원 같은 그런 것을 개설해가지고 아무리 뭐 보시를 많이 주고 오기를 기다리고 그래도 안 가? 사람들이 안 가. 그 쉬운 게 아니라고. 요즘도 스님 되는 숫자도 줄어들지.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금년 봄에 스님 된 숫자가 비록 뭐 조계종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80몇 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80몇 명. 옛날에 한기에 운문사에 입방하는 그 3위 숫자가 80명 됐어요. 한기에. 동학사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봉영사나 청암사 같은데 다 몇십 명 다 가고도 운문사에 80명씩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저 입학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운문사 강원에 방구드리는 것은 서울대학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전체 3위, 3인이 합해가지고 전체 되는 숫자가 금년에 82명인가 밖에 안 됐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대승 경전. 이 세상에 내가 늘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는 책이 저 유교 서적, 도교 서적, 기독교 서적, 무슨 뭐 온갖 철학 서적, 유명한 뭐 문학 서적 등등 다 친다 하더라. 과학 서적까지 다 친다 하자. 그럼 몇 권이나 되겠는가? 70억 인구니까 70억 종류의 책이 있다 하자.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책은 뭐냐? 두 말 할 나위 없이 환경인 거야, 이거는. 두 말 할 나위 없이. 자는 사람 흔들어 깨워서 묻더라도 그건 환경이라고 대답해야 돼, 우리 불자들이. 그런 우수한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단체가 보통 만나기 어려운 단체가 아니라 그 승부 나누심 딱 들어맞는 일이라 만나기 어렵다는 마음을, 마음과 심신 승부심, 승부를 깊이 믿는 마음과, 스님들 보면 길 가다가도 몸으로 딱 보면 벌써 기분이 다르잖아. 아, 저 스님 어디 사는 스님일까? 누굴까? 내가 아는 스님일까? 한 번 더 보게 되고 두 번 더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 벌써 믿음에서 우러난 행위죠. 심신승부심과 섭지정교심, 정교, 바른 가르침. 세상에 가르침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바른 가르침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정교를 섭지 보습해서 가지는 마음을 일으켜서 저 위에 기자 일으켜서 주승지라 가야 수선한 지혜의 즐거움에 머물러서 더욱 미정류하며 그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그런 미정류를 얻으며 위 대시회 하여 대시회를 열어 대시회 크게 베푸는 모임을 열어 근래 우리가 찾아가서도 하고 또 이제 뭐 급식 활동 많이 하고 있죠. 급식 운동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게 다 대시회입니다. 크게 베푸는 모임을 열어서 출생 무량 광대 공덕하며 한량 없는 광대한 공덕을 출생하며 베풀면은 거기 공덕이 나게 돼 있어. 공덕이 어디에 딴 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공덕이 생기고 베푸는 마음에서 공덕이 생기고 남을 위한 마음에서 공덕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무량 광대 공덕을 출생하며 심신불교하여 불교 깨달음의 가르침 깨달음의 가르침이 불교 아닌 깨달음의 가르침을 깊이 믿어서 눈뜬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전부 맹인이라고 합시다. 맹인. 그 부처님은 눈뜬 사람이라. 그게 눈뜬 사람의 가르침이라.
불교는 불은 뭐 깨달은 사람 아니요. 어,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을 깊이 믿는다. 우리가 불교를 안다고 경전을 통해서 뭐 어림짐작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사람들이 뭐 해가 떴다 해가 졌다 뭐 태양이 어떻고 뭐 그런 소리를 무수히 해온 거야. 무수히 해온 거라. 35년 동안 그 소리를 들어온 거야. 근데 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 세상 사람들이 해서 하는데 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고. 그러면 맹인에게 해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 사람이 연구하다가, 쇠대와 같이 생겼다. 큰 쇠대와 같이 생겼다. 그래, 쇠대와가 또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쇠대와 내가 잘 모른다고. 어떻게 생긴지. 사용은 해도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대답하다가 또 이해시키려고, 쇠대와는 그 비슷한 게 징같이 생겼다. 그래, 징. 징하고 쇠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징은 또 어떻게 생겼냐? 또 물은 거야. 궁금하니까. 그 마침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징을 사오다가, 둥 치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둥 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야. 아, 저게 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맹인이 있다가, 아, 저 소리가 징이구나. 저게 해구나. 그랬어. 바로 해구나. 그래. 그 어느 날 가만히 혼자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징을 치고 지나가니까 아, 저 해가 지나간다 이랬다는 거지. 저기 해가 지나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맹인이 해를 이해하듯이 불교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확철대오를 하기 전에 어쩌면은 그 이론을 통해서 지레짐작하고 있는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이 깨달음의 가르침 불교를 우리가 이론적으로라도 경전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해하고 깊이 믿는다는 거, 이건 참 값지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심신 불교야. 그 믿음이 불가저견이. 그 불교를 깊이 믿는 그 믿음은 가히 무너뜨릴 수 없음이니 이 모든 성근으로서 여시 회향하되 이와 같이 회향한다. 이게 이제 선명지심이죠. 그 마음을 잘 쓰는 거, 착하게 쓰는 거, 그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하는 이야기보다도 회향하는 이야기가 훨씬 깁니다. 어떻게 회향하는가? 소위 원 일체 중생이 보입 불법하여 불법에 널리 들어가서 억지 불망하며 기억해서 잊지를 아니하기를 원하며. 그 모든 중생들이 우리 자신 중생부터 그렇죠. 야, 이거 황교 이렇게 공부했는데 기억해 내려니까 기껏해야 한 서너 마디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 다 기억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 거예요. 사실은 억지 불망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불교 공부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다 까먹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아리아식 속에 다 내재해 있어. 빨리 떠오르지가 않을 뿐이야. 한번 지나간 건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눈으로 본 것도 다 내장됩니다. 내장돼요. 이 메모리는 무한이라 무한. 슈퍼컴퓨터보다 천배 만배 더 크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죠. 슈퍼컴퓨터보다도 천배 만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슈퍼컴퓨터를 다 모아놔도 우리 한 사람의 컴퓨터만 못해. 우리 한 사람의 아리아식만 못해. 그거 믿어야 돼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거 아마 과학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납득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칩을 가지고 있어. 세상에 컴퓨터 칩은 형체라도 있지만, 작은 형체라도 있지만, 우리의
장식은 아래식은 형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갈무리하고 있어요.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 공부한 것 다 기억하지 못한 것은 좀 문제이지만 아무튼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 모든 중생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중생 생각이야. 중생 생각.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이 범부법 하며 범부의 어리석은 법을 여의고 어리석은 법을 여의고 이 현성체 하며 현성 어질고 성스러운 현인이나 성인의 그런 그 경지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중생들이 모두 그렇게 어질고 성스러워졌으면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회향심. 마음을 잘 쓰는 거죠. 또 일체 중생이 소급생여야 성인의 지위에 빨리 들어가서 능히 불법으로 능히 불법으로서 차제 개요하며 순서대로 차차 이렇게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그것에 존중하여 온 세상이 다 받들어 소중하게 여기고 근본으로 삼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 여기서 언필 신용 말을 했다 하면 반드시 신용 신용하기를 원하며 말 아무리 해도 안 믿죠 잘 네 말 뭐 숨쉬는 것하고 밥 먹는 것 말고는 전부 거짓말 아니냐 세상에 그 누가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알고 보면 슬픈 일이죠. 난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 사람 숨쉬는 거 외엔 전부 거짓말이야. 그렇게 비록 뒤통수에서라도 되고 그 사람 안 듣는 데라도 되고 그런 말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참 슬픈 일이에요.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못 믿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언론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의를 가지고 발표하지. 저의 없이 발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발표합니다. 참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러니까 안 믿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은필 신용. 그 모든 중생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이제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선임 일체 제법 평등하여 일체 제법이 평등한데 잘 들어가서 일체 제법은 전부 차별해요. 우리 눈으로 보는 현상은 전부 차별하지만은 차별하는 그 이면에는 전부 평등하다. 지금 봄이 오는 것은 평등하게 오죠. 그렇지만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온갖 식물이 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부 차별합니다. 차별하지만은 봄이 온다고 하는 이 평등한 사실 여기에서 차별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절만 그런 겁니까?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내면에는 전부 평등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환경 공부를 하지만 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별하게 받아들이니까 같은 일부 제자라도 다 얼굴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 차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제법이 평등한데 잘 들어가서 요지 법계의 자성무위 자성은 둘이 없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 법계의 자성은 둘이 없고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게 평등이죠. 그것을 요지하기를 원하며 잘 알기를 원하며 뭐 워낙 환경이 양이 많아서 그렇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금쪽 같은 말이고 금지옥엽입니다. 그야말로 뭐 한 구절만 가지고 뭐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또 원일체중생의 종어 열애 지경이 생하야
일체 중생이 열의 지혜 경계로부터 태어나서 일체 중생이 전부 열의 지혜 경계로부터 태어났다. 우리 한 마음 자리에서 평등한 한 마음 자리에서 마치 대지에 봄이 오듯이 그렇게 태어나서 제 조순인의 모든 잘 다스려지고 조화롭고 잘 다스려진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소공 위호 다 같이 위호함이 되기로 애워싸고 존경하고 받들고 친화하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열의 지혜 경계로부터 태어나서 우리는 사실은 전부 열의 지혜의 경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다 열의 지혜의 경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내가 언젠가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죠. 김장철이 되면 그 고무장갑을 끼고 무도 만지고 배추도 만지고 양념도 만지고 뭐 그릇도 만지고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하루 종일 고무장갑 끼고 만진다. 근데 무를 만진 게 아니야. 하루 종일 무를 만진 것 같지만 무 만진 게 아니고 배추를 만진 것 같지만 배추를 만진 게 아니고 양념을 만진 것 같지만 양념을 만진 게 아니야. 나는 내 손은 뭐다? 하루 종일 고무장갑을 만지고 있었다. 기가 막힌 기체 아닙니까? 하루 종일 고무장갑을 만졌을 뿐이야. 우리는 중생으로서 어떤 업의 놀이를 하든지 간에 업에 이끌려서 어떤 생활을 펼치든 간에 사실에 있어서는 전부 열의 지혜의 경계로부터 삶을 펼치는 사실입니다. 이 이치 하나만 알아도 상당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눈앞에 벌어진 거, 눈앞에 벌어진 것만을 보니까 그렇지. 그 조금 한꺼풀만 뚫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전부 열의 지혜의 경계의 작용이라. 우리 일체 작용이 전부 열의 지혜의 경계의 작용입니다. 손은 하루 종일 장갑만 만지고 있었다니까. 다른 사물을 만진 적이 없어. 우리가 경을 보죠.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듣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걸어가고 마음이 마음을 다 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형체가 조금씩 조금씩 다를 뿐이지. 파도가 쳐서 어버이 파도가 쳐서 물결이 각각색의 어떤 물결로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하나의 물일 뿐이듯이 금을 가지고 비녀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별별 거 다 만들지만 결국은 하나의 금일 뿐이다. 불교 이치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근사한 이치가 불교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가슴에 확 다가와버리면 정말 그 다음에 그냥 열심히 보살행만 남아있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일체 중생의 주 이연법 물들린 것을 떠난 법에 머물러서 우리는 거의 물들린 것을 떠나지 못한 법에 머물러 있는데 중생들은 모두 그렇게 물든 것을 떠난 법에 머물러서 멸제 일체 번뇌 진구 일체 번뇌의 때를 다 소멸하기를 원하며 원하는 게 늘 따라다녀야 됩니다. 우리 정말 보살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중생을 생각하고 중생이 화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일체 중생이 다 무상 승부를 성취해서 성취함을 얻어서 이 범부지하고 범부의 경지를 다 떠나고 현성 중에 들어가기를 현성의 대중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모든 중생이 전부 범부 벗어나고 어질고 성스러운 그런 대중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우리 화엄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전부 절에 다니는 여성 불자들만 보살이 아니라 저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보살이 돼가지고 세상이 전부 보살로 우글거리도록 그런 그 원을 갖는 것이 이 화엄경의 원입니다. 화엄경의 원. 세상이 전부 보살로 전부 관세음보살, 여기도 관세음보살, 저기도 지장보살, 여기도 보현보살, 저기도 문수보살, 이리 가도 보살이요, 저리 가도 보살이 되도록 그렇게 발언하고 그렇게 희망하는 것이 화엄경의 원입니다. 일체 중생이 근수 선법하여 부지런히 선법을 닦아서 무해지를 얻어서 성공덕 갖추기를 원하며 성스러운 공덕.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덕 많죠. 여러 가지 공덕이 있는데 그야말로 무해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가지고서 성스러운 공덕 갖추기를 원한다. 중생들이 모두 성스러운 공덕을 갖췄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제 보살은 원하는 거죠. 또 일체 중생이 지혜심을 얻어서 불착삼세하여 삼세에 집착하지 아니해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모든 대중 가운데 자제여왕하기를 원한다. 자제하기가 왕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집착이 없으면 왕으로 사는 거예요. 집착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집착이 있으니까 조마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떨리고 문제가 되고 그래갖고 아이고 이거 놓치면 어쩌나 이거 놓치면 어쩌나 하고 그 집착이 돼가지고 그 집착 놓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그러면 자유롭지 못한 거지. 집착만 없으면 다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제의 왕이라. 자제롭기가 왕이 된 것 같다. 왕은 마음대로예요. 옛날에 왕은 죽이고 살리는 것을 마음대로 해. 왕이 어느 날 어떤 대신하고 그 바둑을 두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다른 나라 사신이 아주 급한 일로 왔어. 그래 이제 그 사람을 안내해서 왔는데 왕은 바둑 두는데 정신이 빠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바둑 두다가 그가 자기 그 바둑알이 죽게 됐어. 아, 저거 죽는다, 죽는다. 이런데 그 데려온 사람을 죽여라고 하는 줄을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 바로 데려가서 죽인 거야.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시니까 죽여야 되는 줄로 알고. 그리고 옛날에 그 왕이 뭐 앉아서 바둑 두면 가까이 갈 수 있나요? 가까이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왕은 말 한마디가 그렇다니까. 실수로 한 말도. 그래 나중에 바둑 다 두고 아 뭐 아까 사람 온 것 같더니 어떻게 됐냐니까. 아니 왕이 아까 뭐 바둑 두면서 죽여라 죽여라 해가지고 데려다 죽였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된 거야. 왕은 그만치 생사에 자유자재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 지금은 뭐 그렇지 못하지만은 자제여왕하기를 원하며 원일체 중생이 성지혜 성하여 지혜의 수레를 타고 타서 전정법륜 정법의 바퀴 굴리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법 하는데 그 정말 정법을 알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간혹 그 불교를 그 이야기할 때 정말 자기의 어떤 사심 개제시키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가 아는 만치 정직하게 정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몇이나 있을까. 내가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지사는 사람에게 불교 배우지 말고 차 장사하는 사람에게 차 배우지 마라. 그런 말을 하거든. 차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 팔기 위해서 차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지는 절 운영하는 데 맞춰서 불교를 가르쳐. 그렇게 한다고.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어. 보통 사람들의 마음, 보통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아, 이거 불법에 이게 크게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바로 이야기해버리면 수입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 수입에 문제가 생겨. 그 갈등이야. 에이 모르겠다. 막 수입 쪽으로 기우는. 에이 모르겠다 하고 수입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그렇게 하신 모양이지. 그래 이제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용기가 또 있어야 돼. 용기가. 솔직하게 바른 말을 딱 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감동해서 아, 스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스님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고 더 귀의를 할 텐데 그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지. 조그만 마음이 작아가지고 소인의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꾸 이제 마음이 이제 커지는 거죠. 원일체 중생이 구족 신통하여 신통을 구족해서 일념의 능왕 불가설 세계 가기를 원하며 신통을 구족해서 착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성호공신하여 허공신에 올라서 어제 세간에 지혜 무해하기를 원하며 모든 세간에서 지혜가 걸림이 없기를 원하며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어떤 노스님이 허공신을 증득하기 전에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오온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오랫동안 내가 기억도 했고 들어서 먹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 허공신을 증득하기 전에는 요온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먹여줘야지, 입혀줘야지, 재워줘야지, 뭐 병 나면 약 먹여줘야지, 병원에 데려가줘야지. 그 시봉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이 들고 병 들고 해보면은 정말 뭐 그저 몸 시봉하다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파거불행이여 노인불서라. 고장난 수레는 가지를 않고 노인은 수행하기 어렵다. 옛날 스님도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일체 중생이 허공신을 올라서 모든 세간에서 지혜가 걸림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보입 일체 허공 법계 재불 중해 허공계와 법계의 모든 부처님의 중해에 널리 들어갔어. 모임에 널리 들어갔어. 성취 제일 바람일행 성취하기를 원하며 지금 우리는 제불 중해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사실은 일체 허공 법계 제불 중해 제불 대중들의 모임에 널리 들어와 있어요. 이보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현실에서 이보다 더 좋은 재불의 중해는 나는 없다고 보니까 중해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 세상에 제일 우수한 환경을 또 이렇게 비록 주마간산으로 공부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일 바람일행을 성취하는 일이다. 또 일체 중생이 더 경거신 가볍게 가벼운 몸과 또 수승한 지혜를 얻어서 실렁 변이 일체 불찰하며 일체 불찰에 다 능히 들어가며 몸도 병 없고 건강하고 가벼워야 되고 따라서 수승한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뭐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 사람 교화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몸에 가도 그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의 획 무변제 선교 신족, 변제가 없는 끝없는 선교 신족을 아주 신족통을 얻어서 일체 차례 보현 귀신하기를 원하며 일체 세계에 그 몸 나타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체 무소의 신하야 어디에도 의지한 바 없는 몸을